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 어디예요? 여기는 송파구에 새로 생긴 대형 중고서점 서울 책보고입니다. 좀 유명하죠. 이제 책보고라고 해서 유명한 공간이 되고 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렇죠? 오늘로 4일째인가? 5일째인가? 네.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십시다. 뭐야? 책 가격은 7,000원? 소비자가가 얼마인데? 소비자가 22,000원. 다른 거? 그냥 가격 봤어. 15,000원인데 5,000원이니까 50% 이상 더 저렴하네. 그치? 어. 초판본이나 옛날 잡지 그 과거 책들도 조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4월 30일 이후에 판매해줘. 초판본이면? 초판본이 써있잖아. 뒤에 있는지. 이것도. 와 이거 10만 원 이거 뭔데? 초판본들 꽤 있다. 초판 58년 초판. 와 옛날 교과서네. 이건 싸. 5,000원. 5만원. 5,000원이네? 특가다. 5,000원. 근데 이런 건 사서 쓸 뭐가 없어. 52년도 5월. 30만원 이거. 30만원. 비싸다. 일로 와봐. 옛날 잡지도 있다. 옛날 잡지의 모든 것. 우와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. 옛날에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요즘엔 비싸게 파나? 이것도 비싸진 않아. 5,000원이니까.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책을 좀 들고 있어요. 좀 연출을 좀. 네 여기 서점 어떤 거 같아요? 네 여기 서점 어떤 거 같아요? 여기요?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. 너 못 쓰겠지 이 영상? 응, 이거 응. 이 영상 못 쓰겠지? 응. 너 못 쓰겠지 이 영상? 응, 이거 응. 이 영상 못 쓰겠지? 응. 못 쓰겠지 이 영상? 이거 이 영상 못 쓰겠지? 이쪽 서울 책보고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책 검색이 직접 가능해요.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 검색을 해볼게요. 아까 찾고 있는 게 이름이 천사들의 제국.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자 4권 있는데 2,000원 2,000원 상상. 어? 아 이게 학원이네. 이거밖에 없네. 저기요. 분명히 누가 그새 나갔나 봐 그래. 2000년도 12월 28일이고 ISBN이 달라. 9788-9329-034. 그거 맞거든요? 네 맞네요.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거를 찾고 있었네요? 죄송합니다. 하여튼 저거로... 네.
그 저희 집에 있어요. 넣어두세요. 집에 있어요. 집에 뭐가 있는지를 헷갈리네. 그 야생조편지 그 책책책책을 읽읍시다라는 MBC 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인데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? 근데 읽은 것 같긴 해. 거짓말쟁이다. 저거 책 두 권 있었지 우리? 우리 집에 두 권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친구를 줬죠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본 거야. 얼마인지 본 거야. 너무 엄청 많아요. 엄청. 조국 대한민국과 결혼하셨다고 하는데. 넣어두세요. 네. 이건 없냐? 참자는. 찾아주었습니다. 우와 학원 3권이잖아. 학원을 찾으라고. 학원 찾으라고요? 네. 학원 출발. 괜찮아요. 100만 원 이상 구매하기 힘들 것 같은데. 어 그래요? 그러니까 뭘 갖고 와서 한 번에 싸가야 될 것 같아. 옆에 분들 싸. 5권에 13,000원. 저렴하네. 어떤 것 같아요? 저희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사실 뭐 5km 정도니까 뭐 금방금방 올 수 있겠는데 한번 오시라고 추천해볼 만한가요? 어 괜찮아요. 네. 어. 그 되게 일단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중고 서점이지 도서관의 개념으로 오시기에는 조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좀 책을 찾기가 힘들긴 해요.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야지 딱 어떤 특정 책을 찾는 거는 좀 힘들 법해요. 물론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책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. 그래서 아니야 꽤 많던데? 그래? 내가 본 데는 좀 없는데? 아래쪽에가 다 네, 저희의 좀 주관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. 평일날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여유롭고 앉아서 책도 보기도 좋고 음료 같은 거는 이제 4월? 5월? 5월 5월부터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와서 한번 시간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그치? 아니 장점도 많아요. 장점도 많지. 네. 일단 진짜 저렴하고 진짜 저렴해. 2,000원 수준에서 비싸야 5,6,000원 수준이니까 네. 네. 어차피 약간 버려질 수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시에서 네. 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면은 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놔가지고 그런 면에서 더 부각된 것 같아요. 안녕. 밥 뭐 먹을까? 심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4월의 양띠 여자입니다. 4월 아직 안 됐고 3월 31일인데 내일 4월이거든요? 왜 이렇게 추워요? 추천해준 데 같은데? 누가? 예전에 일하던 조교? 안쪽에 안 그쪽에 안 잡네. 여기 맞아. 맞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댓글 유도 쩌네. 아, 맞는 것 같아 너. 안녕. 식사하시죠. 잘했어. 고생했어. 응, 하지 말자 앞으로. 들어갔어? 모르겠어. 좋아야? 그거? 좋아서니까 좋아? 좋아.